No, no, no. No, no, no. No, no, no. 안녕하세요. 컴통뉴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삼성 노트북 스핀 7 M.2 SSD 업그레이드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작년에 출시된 모델로 화면 덮개 부분에 나사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SSD를 교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기존에 쓰던 데이터와 운영체제를 옮길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설치된 M.2 SSD가 최근 나오는 M타입이 아니고 B타입인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B타입의 SSD를 준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하신 B타입의 M.2 SSD를 USB 어댑터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제가 사용한 어댑터 링크는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어댑터는 M.2 SSD를 흔히 사용하신 외장하드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나사로 잘 고정되었으면 노트북 USB 포트에 꽂아주세요. USB 포트에 꽂으시면 윈도우에서 또 하나의 하드디스크로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 미니토리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마지막 대상 디스크를 선택할 때 새로운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기존 디스크의 용량만큼 카피되고 나머지는 할당되지 않는 스페이스로 남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께서 나머지 공간을 백업 스페이스로 쓰실 생각이시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리졸브 단계가 다 끝나면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메인 화면에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켜져 있는 운영체제를 카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할 수 없다는 노티스가 나옵니다.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리부팅하면서 도스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작업은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작업이 종료되고 리부팅 되었습니다. 그럼 디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SSD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처럼 디스크 1 부분이 USB에 연결된 SSD입니다. 할당 파티션 퍼센티지만큼 잘 카피되었습니다. 이제 전원을 끄고 M.2 SSD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덮개를 열기 위해서는 뾰족한 송곳과 스크류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양쪽 모서리 부분에 고무 받침을 송곳으로 살짝 찔러서 뽑아냅니다. 고무 받침이 제거되는 아래 나사가 보이는데요. 십자 스크류 드라이버로 열어서 나사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은 덮개를 열어야 되는데 플라스틱 오픈너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상단부터 힘있게 집어넣어서 덮개를 조심해서 열어줍니다. 다른 노트북처럼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 재질이어서 파손되진 않지만 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레를 다 열었으면 덮개를 들여서 올려줍니다. 네, 하단 덮개가 개봉되었습니다. 안에 M.2 SSD가 보이시죠? 자, 이제 USB에 연결했던 M.2 SSD를 나사를 풀어서 분리시킵니다. 네, 작업 전에 반드시 배터리 잭을 분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존 M.2 SSD를 나사를 풀어서 빼고 새 곳으로 교체합니다. 네, 다 되었으면 시작 전에 분리했던 배터리 연결잭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단 덮개를 덮고 한 바퀴 돌리시면서 두 손으로 소리가 날 때까지 꾹 눌러서 닫으시고 역순으로 나사와 고무 받침을 부착하여 마무리합니다.
컴퓨터를 켜시고 SSD 상태를 확인합니다. 디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잘 카피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잘 카피된 새로 탑재한 SSD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권장하는 이유는 윈도우를 다시 깔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또 쓰던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업그레이드 전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M.2 SSD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